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근육이 연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내가 많은 근육량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 더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근육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때 상체 근육도 중요하지만 걷기, 일어나기, 이런 다리를 이용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찾아보면 스쿼트, 런지 이 두 가지 동작이 중요하죠. 그런데 스쿼트랑 런지를 하려고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와 런지 동작을 무릎에 부담 없이 무릎을 좀 더 편하게 만들면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세 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쿼트 런지 동작을 할 때 가장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바로 무릎의 모아짐과 벌어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을 넓게 벌려서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스쿼트를 가볍게 해보시는데요.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릎이 모아지는지 보세요. 무릎이 모아졌다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날 때 힘이 드니까 무릎을 모으고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무릎의 모아짐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근육의 불균형이 안 좋은 상태고요. 무릎 앞쪽에 실리는 부담이 한쪽으로만 실리기 때문에 이런 반월판 손상이나 이런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릎이 모아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육 안쪽 허벅지와 바깥쪽 허벅지의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경우든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무릎, 골반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스쿼트 자세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내가 이걸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무릎의 정렬을 좋게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고무밴드를 준비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용 밴드 편안하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색깔은 빨간색 또는 주황색을 권해드려요. 녹색은 너무 단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자세 교정할 수 있는 강도는 빨간색이나 이런 주황색 위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전에 의자를 뒤에 놓으세요. 이 의자는 무릎이 너무 쪼그라지게 예를 들어서 90도보다 더 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무릎에 실리는 압박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면 의자가 무릎이 내려가는 범위를 제한하죠. 그리고 무게중심을 발 앞쪽이 아닌 의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내려가게 돼요. 이게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두려움도 없애고 무게중심을 발 뒤쪽으로 조금 더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의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를 뒤에 놓고 줄넘기 잡듯이 밴드를 이렇게 양쪽 끝을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발을 골반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30도 정도 돌려서 서줍니다. 그 다음에 X자를 두 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뒤로 팔을 교차해서 종아리 쪽에서 X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허벅지 쪽에서 앞으로 X자 네,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사타구니를 접으면서 허리를 펴고 무릎을 일자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의자를 터치를 하고 일어나세요. 하나, 이렇게. 후, 둘, 이런 식으로. 셋, 후, 네, 이런 식으로. 넷, 후. 자, 이렇게 10번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넘기 잡듯이 밴드를 잡은 다음에 어디로 X자? 종아리 뒤로 X자. 그 다음에 어디로 X자? 허벅지 앞으로 X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잡으시고 허리를 펴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하나. 다시. 둘. 후. 셋. 후.
네. 자, 만약에 이런 동작도 내가 무릎이 조금 더 내려갔는데 의자랑 가까워지는 부분에서 내가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쿠션을 준비해야 됩니다. 쿠션. 높이를 높여주면 되죠. 자, 보세요. 네, 이렇게 끝났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쿠션이 일어나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어깨 펴주면서 이런 관절에 실리는 부담 이런 것들을 줄여주면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지 동작은 비슷한데 의자를 위치를 좀 바꿔줘야 돼요. 자, 의자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런지 동작이니까 뒤에다 놓는 게 아니라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이 의자 다리 있죠? 다리에 복숭아뼈가 오도록 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뒤로 뻗어서 무릎을 구부려 보는 겁니다. 90도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봐요. 그러면 이쪽 무릎이 여기 닿잖아요. 여기에 쿠션을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의자를 손으로 잡고 허리를 곧게 세운 다음에 자, 무릎을 다 펴요. 그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요. 이때 앞쪽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발목 위에 무릎이 있게 중심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무릎으로 쿠션을 살짝 눌러요. 누른 다음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후. 다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무릎으로 쿠션 누르고 둘, 후. 다시 셋. 좋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 의자 옆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일직선으로 무릎을 펴는, 바깥쪽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안쪽으로 모아지지도 않고 의자의 옆부분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의자 뒷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체중 분산 효과가 있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죠? 쿠션이 한 번 더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가 허벅지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팽팽하게 당겨져요. 이때마저도 체중 분산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살짝 눌러주고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손을 허벅지에 넣고 의자로 체중 분산하는 걸 피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쿠션까지 치우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 런지처럼. 그럼 균형 잡기가 좀 더 어렵죠? 그럴 때 한 손으로만 이렇게 운동 효과를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의자 잡고 이렇게 일자가 되게, 정강이 뼈가 수직에 놓여지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런지 동작, 스쿼트 동작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동작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동작 한번 하는 게 너무 간절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자. 그리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 그러고 나서 내가 기능적으로 더 건강해지면 그때는 막 진짜 멋진 그 옷 입고 헬스클럽 가셔서 막 런지 동작,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는 건강의 단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조금 무릎에 부담 없이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무릎에 느껴지는 느낌과 이런 허벅지에 들어가는 힘의 느낌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